체세포 분열. 준비물, 도화지, 젤리 8개, 가위, 이쑤시개. 동그란 도화지 위에 4개의 젤리를 2개는 길게, 2개는 짧게 길이가 같도록 잘라 염색체 모형을 만듭니다. 이때 길이가 같은 것은 색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염색체 모형을 하나씩 더 만들고 길이와 색깔이 똑같은 것끼리 이쑤시개로 연결하여 각 염색체 모형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이쑤시개로 연결한 염색체 모형을 도화지에 올려놓습니다. 염색체 모형을 도화지 중앙에 한 줄로 배열합니다. 이쑤시개를 빼고 길이와 색깔이 같은 염색체 모형을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도화지의 중앙 부분을 자릅니다. 체세포 분열 결과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졌습니다.